여기서는 동적 점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변학적으로 가장 유용한 컨셉과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샘플에 스트레인을 사인파형으로 가해 주는 겁니다. 스트레인을 어슬레이션을 주는 거죠. 진동을 주는 건데요. 스트레인 파형을 사인 함수로 주면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를 관찰하면 스트레스 값이 역시 사인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스트레인이 충분히 작다는 선형 점탄성을 전제로 합니다. 스트레인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작다면 사인파로 주어진 변형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사인파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값을 사인 함수니까 사실은 이 최대값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 대해서 약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이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얘를 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험은 간단한 거죠. 우리가 스트레인을 주고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해서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알수 있고 또 위상차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사인 함수의 오메가 t 주기가 오메가인 함수인데 오메가 주기는 똑같은데 위상차만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씩 타우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델타란 얘기는 사인 a 플러스 b는 사코 코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의 합이니까요. 플러스면 무변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텀과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텀이 나옵니다. 코사인 오메가는 사인 오메가와 90도 위상차를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인에 비례하는 텀과 코사인에 비례하는 텀, 사인 함수에 비례하는 텀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이것의 미분, 스트레인 레이트는 오메가 감마 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한다는 것은 감마 닷에 비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의 첫 번째 텀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텀이고요. 두 번째 텀은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하는 텀입니다.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것은 탄성이고요. 스트레스가 시어 레이트에 비례하는 것은 점성이죠. 그래서 탄성항과 점성항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텀의 개수 타우 제로 코사인 오메가를 감마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요 스트레인의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그 스트레인의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인 크기. 얘를 G 프라임이라고 놓고 또 여기 타우 제로 사인 델타의 감마 제로로 나눈 값을 G 더블 프라임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G 프라임을 저장 모듈러스, 스토리지 모듈러스, G 더블 프라임을 로스 모듈러스 또는 비스코스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G 프라임은 탄성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G 더블 프라임은 점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디파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텀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컨트리뷰션, 이게 탄성 컨트리뷰션이고 또 스트레스가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하는 텀, 그게 점성에 대한 컨트리뷰션이니까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마 제로가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요 스트레스의 최대값, 실험적으로 관측되는 스트레스의 최대값하고 요 페이즈 앵글만 모니터링하면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이고 중요한 이변물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성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가장 민감한 아주 중요한 이변물성이 되겠습니다. G'과 G'을 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상차 델타를 바로 탄델이라고 하는 탄젠트 델타로, 즉 G'' 나누기 G'으로 나눠서 그런 값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G 이 컴플렉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것이 G' 제곱 G'' 제곱인데요. G'과 G'을 이렇게 구해서 얘를 구하고요. 그것과 또 복소 모듈러스 컴플렉스 비스코스티라고 하는 물리량도 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컴플렉스 비스코스티를 정의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물리 함수들, 이변학적인 함수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막스웰 모델이라면, 막스웰 모델은 타우 플러스 람다 타우 닷 이퀄 에타 감마 닷이니까 여기에 타우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또 감마 닷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해서 좌우를 정리해 보면 등호의 좌측과 우변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끼리 같다고 생각해 보면 G'과 G'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람다 오메가의 함수로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G'은 실선을 나타내고요. G'은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 G'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요 식에서 만약에 람다 오메가가 굉장히 작다면 그 작은 값의 제곱은 요 람다 오메가 제곱은 1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테니까요. 이때는 G'이 G0 람다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G'은 역시 람다 오메가가 1보다 작으니까, 굉장히 작으니까, 그거의 제곱은 1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역시 G'도 람다 오메가에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G'은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G'은 기울기가 1이 됩니다. 만약에 람다 오메가가 람다 오메가가 충분히 커진다면, 그러면 G'은 G0가 될 거고요. 람다 오메가 텀이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G'은 람다 오메가가 충분히 크다면, 분모는 제곱항이 있고, 분자는 선형항이 있으니까, 얘는 제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람다 오메가가 굉장히 클때 얘는 G0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런데 G0를 여기서 나눠줬기 때문에 1에 접근하는 거죠. 1. 그 다음에 G'은 제로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거는 막스웰 모델이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기울기만이 아니라 요 람다 오메가가 1일 때두 점이 만납니다. G'과 G'' 같아지는 거죠. 탄성과 점성이 동등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때 람다 오메가 1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G'과 G'' 데이터를 구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발생하면 그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이제 람다 오메가가 1이 될 테니까 람다를 오메가 C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물질의 특성 시간입니다.
캐릭터리스틱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물질의 특성 시간을 이렇게 얼추 에스티메이트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물질은 특성 시간을 디파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을 지칭하는 게 그렇게 꼭 합리적인 건 아닌데 편의상 굳이 지정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 고분자 폴리뷰타디엔의 동적 점탄성 실험 데이터를 지금 리프로듀스한 건데요. 기울기가 G'이 2가 되고요. 이게 G'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1인 G'이 있고요. G'은 2로 증가하다가 플래토를 갔고요. G'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예. 지금 앞에 페이지에서는 요 기울기와 요 떨어지는 기울기가 사실상 부호만 같고 같은 기울기였는데 그거보다 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우리가 막스웰 모델이 예측하는 범위는 소위 고분자가 충분히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리퀀시가 충분히 작은 영역입니다. 이 정도 영역이 가령 막스웰 모델이 예측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물론 낮은 쪽은 더갈수 있는데 높은 쪽은 이 영역은 우리가 글래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글래스 영역이라 글래스 리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분자가 충분히 릴렉스하기 어렵고 좀더 유리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리퀀시를 아주 높여서 실험을 하면 증가하다가 플랫하다가요 다시 또 증가하고 플랫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고체와 같은 거의 솔리드 거동, 사실은 이제 글래스 거동을 보이는 글래스 상태, 유리 같은 상태가 돼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G 더블 프라임도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약간 증가하지만 뭐또 데이터가 한계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리퀀시가 작은 영역은 프리퀀시가 작다는 이야기는 그 오실레이션을 굉장히 느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실레이션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얘기가 슬로우 모션이고요. 그다음에 슬로우 모션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가 높은 쪽은 아주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그런 영역입니다. 실제 상태에서 한10 레디안 퍼세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강한 진동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강한 진동. 굉장히 바들바들 떠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더 빠른, 더 높은 프리퀀시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물질의 반응 양상은 많이 다릅니다. 멜트나 폴리머 솔루션이 움직이는 양상보다는 아주 높은 프리퀀시에서는 거의 고체에 준하는 그런 거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변학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많이 얻는데, 그거는 주로는, 지금 요 부분을 주로 터미널 존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글래스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구조적인 특징이 주로 요 터미널 존에서 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탄성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고분자가 있는데 주파수가 큰 경우에는 아주 빠른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거는요. 그러면은 고분자 전체가 반응을 할 틈이 없습니다. 고분자가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반응이 자극이 너무 빠르면 이 고분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릴렉스 해야 되는데 릴렉스할 틈이 없어요. 누가 릴렉스할 수 있냐면 아주 빠른 자극이 있을 때는 그 체인의 일부가 릴렉스할 수 있어요. 일부. 전체가 릴렉스하기에는 너무 자극이 빨라서 반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결국 체인의 일부 또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극히 일부만 반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프리퀀시가 낮은 영역에서는 아주 느리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릴렉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프리퀀시가 작다면 고분자 체인 전체가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에 대한 특징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 낮은 프리퀀시에서.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고분자의 분자량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 분자량이 많이 다르다. 화학적인 반복 리피팅 유니트는 같은데 가령 뭐 CH2가 반복돼 있다 그러면은 화학적인 유니트는 같은 거죠. 리피팅 유니트 똑같을 때 얘네들은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요것들이 몇개 이어진 부분만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 반응을 하니까 분자량이 크나 작으나 이 높은 프리퀀스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쪽에서는 분자량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전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낮은 프리퀀스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실제 실험 데이터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스웰 모드 한계 앞에서 봤던 막스웰 모델로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둬서 가령 뭐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은 굉장히 큰 수일수록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 데이터를 피팅할 수는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스펙트럼을 안다면 사실은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스웰 모드를 갖고 실험 데이터를 맞추려면 가령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G 더블 프라임이 우리 이런 모습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얼추 실험 데이터를 피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높은 프리퀀시는 가능하지 않고요. 하지만 꽤 넓은 영역에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위 generalized 막스웰 모델을 써서 데이터를 피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요 프리퀀시 축이 굉장히 여러 오더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8, 9 데케이드에 대해서 요 지금 10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을 한 데케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데케이드, 세 데케이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데케이드의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오미터로는 보통 두 내지 세 데케이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홉 데케이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배울 타임 템퍼리처 슈퍼포지션이라는 건데 여기에도 점탄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점탄성 데이터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G', G'은 우리가 G of T를 안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형 점탄성 함수를 디파인 하는데요. 걔네들은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G'과 G'을 안다면 그걸 통해서
GOT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간단한 수학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형 점산성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G 프라임도 있고 G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G 오브 T도 있고 또 에타도 있고 뭐 J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걔네들은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그 물질 함수 중에서 단지 두 개만 독립적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알면, 가령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을 알면 모든 선형 점탄성 함수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화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갖는 거예요. 고분자 같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작은 부분도 반응을 하고 또 그거보다 큰 영역도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공간적으로는 길이 단위가 아주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간 단위로도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릴렉세이션 모듈러스 G를 알면은 이런 요 시계에 의해서 H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 H를 완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완화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각 시간대에 걸쳐서 어떻게 완화하는지 그 속성을 다 갖고 있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물질 함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물질이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얘는 알고 있는 거죠. 이 함수는 H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의 정의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적분 구간 안에서 H를 알면 G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H를 알고 G를 구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G를 알고, G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H를 역으로 구해내는 거는, 이런 문제는 ill-posed problem, 역함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그 방법론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많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완화 스펙트럼은 사실은 유용성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개념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함수지만 유용성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역변환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approximation을 해가지고 여기 우측에 나온 것 같은 방식으로 가령 뭐 G of T라든지 또는 뭐 G 프라임 이런 걸 갖고 approximation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고 부정확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실험 데이터를 미분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라고 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야지 정확한데 실험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미분 또는 여러 번 미분하는 이런 함수 값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 쓸 수는 있지만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단점은 타임 스케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영역에서밖에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삽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G of T를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만 H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외삽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쪽식은 만약에 역으로 풀수 있다면 그건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수학적인 엄밀함을 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화 스펙트럼 함수를 구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다. 모든 물질들이 완화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G', G'', 실제 데이터로부터 지금 완화 스펙트럼을 구해낸 경우입니다. 막상 구해보니까 굉장히 비교적 그렇게 넓지 않은 타임스케일에서 어떤 분포를 구할 수 있었어요. 타임스케일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것은 실험 데이터의 프리퀀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실험 데이터를 이거를 뭐 아홉 데케이드에서 구했다 그러면 이 완화 스펙트럼도 아홉 데케이드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파워풀 해지겠죠. 어쨌든 컨셉이 어떤 특정 시간에 얼만큼 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펙트럼을 가진 분포 함수가 결정이 되면 걔가 실제로 그 물질이 어떻게 릴렉스할 수 있느냐, 완화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